실전 매매 최고 수익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간밤 유럽장도 그리고 우리장도 어제 오늘 한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의 움직임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도 뭐 보합권에서 혼조 양상이었는데 그렇게 마감이 됐었고 오늘도 이 시각 장중의 흐름 양대 지수가 소폭의 상승과 소폭의 하락에 그치고 있습니다. 2,510선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817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폭의 오름세 코스닥에서 나오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또 상승하면서 1,300원 중심에 등락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종목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국입니다. 네, 금요일장이 왔습니다. 오늘 시장 눈치 보는 움직임들, 제한된 모습들이 좀 눈에 띄고 있는데요. 2차 전지 반도체 로봇 같은 핵심 주도주들, 강보합 이상에서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고, 칩 관련주들은 급등세, 칩셋 미디어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AD 테크놀로지도 급등하고 있는데요. 오늘장의 특징 짚어주시죠. 그러니까요, 지금 그죠? 예, 제가 지금 뭐 지금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해외 시장 약세, 국내장 혼조라고 얘기해 드렸는데, 오늘 해외 시장은 나스닥 시장이 아니고 중국하고 항셍 등, 지금 보시다시피 중국하고 항셍 많이 밀려요. 내가 가끔가다 방송할 때 하는 얘기, 운도 되게 없다라고 하는 말 하죠. 아침 요 시간, 그다음에 오후 2시, 미스터 마켓 할 때. 어쨌든 이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양호한 겁니다. 지금 지수는 혼조여도 왜 양호한지 요 얘기해 줄게요. 어쨌든 간에 자우당과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항셍보다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나스닥 시장의 어떤 연관성이 조금 더 높은 요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오늘은 핵심 주도주 선별적 강세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요게 지금 좀 전에 내가 방송하기 전에 지금 떠놓은 겁니다. 요거 이토마토 PD 지금 또 화면 바꿀 텐데, 그러니까 이거 갖고 조금만 길게 얘기해 볼까요? 보다시피 지수는 약보합 혼조세지만 여기가 반도체인데, 지금은 반도체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칩을 먼저 얘기해야 돼요. 지수는 부담이어서 혼조 국면은 나오지만, 내가 최근에 특히 이번 주 장의 핵심은 코스닥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지수보다는 종목장이고, 요런 거 강조 많이 했어요. 오른쪽으로 갈게요. 여기가 자율주행 혹은 칩 관련주들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빨가고요. 이쪽은 추천 의도가 없습니다. 이쪽은 2차 전지과에서 개별주성 종목, 특히 리튬 관련주. 자, 오늘 아침에,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 보면, 칩스 앤 미디어 신고가 가고, 급등을 하고 있고, 칩 관련주 다 급등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 이쪽 2차 전지과도 지금 보면 포스코가 아침에는 한 4, 5% 급등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밀리면서 어제까지 방송해 주었던 로봇이 강할 때 2차 전지 쪽이 약하더니 2차 전지가 안정권으로 움직이니까 로봇이 고점에서 밀리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똑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눈에 확 띄는 것은 하나 기술이 이게 예전에는 한 30%씩 올라갔는데 요새는 한 3에서 5%만 올라가도 좋아요, 여러분. 이게 이번 주 수요일 날 단도직입으로 지금 2차 전지는 대형주보다는 장비과가 움직임이 좋다라고 다섯 종목 분석해 줄때 제일 좋게 얘기했던 종목이 지금 눈에 제일 잘 띄일 거고요. 그렇다고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시퍼런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반도체가 어제처럼 밀리지도 않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요점 정리를 해주면, 칩 관련주는 로봇 쪽에서도 칩은 들어갑니다. 뭐 모션 제어 칩서부터 어떤 이런 칩이 들어가고요. 저 칩은 인공지능 기반형 반도체들이 움직임이 좋을 때도 움직임이 좋고요. 저 칩은 자율주행이 움직임이 좋을 때도 움직임이 좋고요. 근데 저 칩은 종목들이 막 2, 30개가 있는 게 아니고 핵심주는 서너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주도주가 될 수는 없지만 어디든 다 들어가는 쪽이 저 칩 신고가고요. 로봇은 양호하지만 거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아서 세게는 못 가고
반도체는 조종을 예쁘게 받고 이제 다시 상승 시도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2차 전지는 여전히 횡보 국면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언제든지 지수를 견인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장의 특징입니다. 특히 칡 관련주의 신고가 움직임도 관심 있게 볼 만한 시장의 어떤 지표라고 볼수 있겠네요. 지금 시장의 어떤 견조함들을 또 대변해 주지 않나 싶은데 오늘장의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지수가 더이 저항을 뚫고 올라서기 위해서는 또 주도주의 움직임도 중요할 텐데 그에 대비해서 어떤 전략 세울까요? 337 안착 체크 정도 드렸어요, 여러분. 참, 진짜. 차라리 여기서는 시원하게 좀, 그죠? 330, 이것도 말이 심화 될 수도 있지만, 그게 더 좋아요, 여러분. 거래량도 지금 보면 선물 시장에 거래량도 지금 급감해 있고, 저항권에 붙어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요 차트로 설명할 때 하고, 요 차트로 설명할 때 하고, 이종복이가 요 차트로 설명할 때는 그림이 달라 보일 거예요. 이 차트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차트로 설명을 할때 보면 저항이 되게 많아 보이죠. 이 차트는. 근데 좀 전에 보여줬던 이 차트는 저항이 많기보다는 여기가 붕떠 있을 거예요. 이두 가지를 내가 동시에 보는 것도 이유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쨌든 좌우당간 시가총액 상위 종목하고 전체적인 섹터의 주도주의 흐름에서 을 부각시킬 거냐, 이렇게 저항권이 많은 걸 부각시킬 거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하고 나스닥 시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붕떠 있는 가게 되면 위로 되게 급등할 것 같은 이 차트를 부각시키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저항이 많은 차트를 부각시키는 것도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337 안착 체크 정도 보시면 되는데 아마 오늘 지수가 종가로 가면서 급락하거나 쭉 밀리지는 않을 거예요. 요 정도 참고하시고, 추세 패턴 중요성 처음서부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7분 8분이면 2분, 1분. 오케이. 자, 여러분, 내가 지금 추세 패턴 중요성 얘기하는데 아까 포스코 퓨처 먼저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포스코 퓨처가 아까 장중에 이게 도찌로 보이지만 5% 올라갔었어요. 32만 원짜리거든요.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주식이. 근데 거기가 241선의 저항이에요. 241선이 잠깐만요. 이거 아마 또안 보일 테니까 이렇게. 자, 아침에 5% 올랐어요. 32만 2천 원. 근데 그 밑에 조금 더 밑에 보면 이평선 보면 241선이 31만 9천 130 7인가요?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이 아침에 순간적으로 포스코 퓨처 같은 주식이 한5%팍 쳐버리니까 지수가 세게 갈 거였으면 예전 같았으면 이걸 뚫고 갔단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지수가 눈치 보기에 놓이니까 거기까지 핑요하고 올라갔다가 여지없이 밀려 내려오고 있는 걸 보셔야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뭐냐면 이 정도의 주식은 얼마든지 지수가 양호하게 움직이거나 지수가 조금 잘 움직이려고 하는 시도가 나올 때는 언제든지 순간적으로 위로 확 날아갈 수 있겠구나를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고 반대로 지수가 같이 함께 견인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아침에 거래량이 없이 순간적으로 핑요하고 치고 들어갔을 때는 따라가지 말고 그죠? 그런 걸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흔들리거나 눌릴 때 매수는 적극 오케이. 그러나 12월 첫째 주 목요일 그날 고용지표 발표 전까지는 위로 튀려고 하면 따라가지 말고 조정심 매수한다라는 걸 여기서 느낄 수가 있고요. 자, 반대로 한화기술 이 주식 같은 경우는 241선이 8만 원에 있고요. 차기 이평선이 저 위에 떠 있어요. 근데 최근에 급등하는 주식은 어제 현대건설기계인가요? 현대건설기계에서도 봤듯이 이렇게 이격이 붕떠 있는 이거 어제 현대건설기계 이렇게 하락 N자 하고서 얘기해 줬어요. 이렇게 이격이 붕떠 있는 쪽은 꾸역꾸역 이래도 거래가 늘어나면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걸 가지고 이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은 이격이 붕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어도 지수가 세게 못 가도
요 공간까지는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 잘 움직일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섹터도 이런 추세 패턴을 나눠 가지고 두 부류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해 주는 거고, 칩이 먼저 나왔으니까, 자, 보세요. 칩은 칩스앤 미디어가 이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할때 강력한 거래를 수반하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그대로 여기에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격 법칙으로 이 주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고, 요건 차스나 이 6,000원대부터 시작된 걸 갖고 하게 되면 추가 상승형인데 이격이 떴으니까 따라가지는 말고, 최종적인 이 주가의 목표가는 한 35,000원, 32,500원에서 35,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걸 먹겠다고 지금 얘를 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핵심 주도주가 서 있을 경우에는 지금 보다시피 텔레칩스도 따라는 가고 싶은데, 텔레칩스는 거래가 없고 얘는 고점이 여기에 있고요. 자, 그다음에 가온칩스도 보면 거래가 없고 직전 고점까지 다 올라왔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 3, 4% 선까지밖에 못 올라가는 거죠. 얘네들을 살려면 차라리 아까 얘기한 칩스앤미디어가 좋은 건데,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 AD 같은 경우는 아까 그들하고 차트가 또 다르죠. 여기서 아까 그들은 텔레칩스하고 가온칩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칩스앤미디어를 따라갈 확률이 가장 높은 차트가 AD 테크놀로지. 그렇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요건 슬쩍 한번 아까 준비했으니까, 어제 내가 지금 시장은 이런 주식이 급등합니다라고 해가지고 이종복 TV에 실시간 영상 줬고요. 이종복 방송의 핵심은, 여러분들은 지금 지나간 걸로 보일 수는 있지만 미스터 진단을 실시간으로 참여하거나 시청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목요일 날 하는 랭킹쇼를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분들은 종목 진단을 해줄 때, 아니면 특징주를 설명할 때 그게 실시간이 된다는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여기 보면 향후 진로까지 얘기해주는 팬 서비스 해갖고 어제 딱 그죠? 예,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거 잘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반도체로 갈게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AD 테크도 3만 원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말 나온 김에 저쪽으로 조금만 더 갈게요. 오픈 엣지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오픈 엣지도 약간의 눌림목이 나와도 22,500원 넘어서 25,000원대까지 갈수 있다. 요 얘기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끊고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지수는 저항권이고, 분명히 지수는 출렁출렁거리면서 지수가 조종을 받을 수도 있는 위치임에도 지금 내가 오늘 특징주로 얘기하면서 설명했던 주식들은 얼추 고점에 있는 주식이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들을 나는 지금 분명히 실시간으로 긍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장이 무너지거나 장이 죽을 것 같을 때는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내가 하는 거고요. 이 변동성이 기회의 변동성이라는 걸 실시간으로 종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카트, 반도체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면 로봇 관련주도, 의료용 로봇이 전체적으로 또 지금 움직임이 좋아요. 지금 내가 방송하고 있을 때 실시간으로. 그리고 제약주는 그냥 여전히 제약주. 그다음에 내가 저주받았다라고 했던 주식 중에 그 외에 챗 GPT에 들어가는, 자율주행도 들어가고 챗 GPT에 들어가는 주식도 최근에 움직임이 좋고요. 한 카트 끝났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들어갈게요. 오늘 지금 보면 반도체가 이제 하나 마이크론이 어제 음이 나오더니 오늘은 양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이 하나 마이크론이라는 주식은 지수가 최근에 움직임이 좋을 때, 11월 8일 날 고점이 나오고 지금 11월 24일까지 조종을 받은 주식이에요. 그리고 조종을 받을 때 거래가 급감을 했어요. 그리고 20일선을 살짝 깨고 60일선 언저리에서 하방 경직성이 나오거나 움직임이 양호할 때는 튀기 위해서 준비했던 게 기존 걸로 보이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반도체까지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시간 관계상 나머지는 미스터 진단에서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좋은데, 그러면 안 되니까, 그죠? 볼 일을 확실하게 그한 걸로 설명하겠습니다.
2차 전지와 반도체가 동시에 양호할 때는 지수가 견인이 될 것이고, 2차 전지와 반도체가 동시에 양호하게 움직이는데 아침부터 지수가 견인이 되지 않을 시는 둘 중에 한 섹터는 윗꼬리가 생기거나 음전앤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지를 하고 가야 되고, 확률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중기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유리하고, 이제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반도체도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얘기했다. 요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도 엄청나게 많은, 아마 최근 방송 중에는 오늘 방송이 종목을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가장 이롭지 않았을까 얘기하고, 미스터 진단도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게 좋습니다 라는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뿐만 아니라 저는 11월의 방송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종목들 말씀해 주신 것들이 꽤나 있었거든요. 잘 체크하고 또 12월에 어떤 흐름 보일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밤에 뵙겠습니다. 미스터 진단 오늘 9시 이 종목 전문가의 진단이 이어집니다. 02-2128-3388번 지금 전화 주시면 오늘 밤 9시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생방송으로 보면 더 좋은 미스터 진단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흐름 좋다라는 부분과 패턴 분석 들어봤고요. 그리고 기회 변동성을 기다리고 있는 장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켓텐 금요일 순서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